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원형 수툴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수툴은 전체 높이를 450으로 생각하고 원형의 두께는 16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판의 반지름은 200 정도 생각하고 아래쪽 다리는 조금 더 폭이 좁게 작업을 할 건데, 이 형태를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중앙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은 이렇게 겹쳐지고 위쪽은 반대 방향으로 겹쳐진다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 다리를 만들면 좋을지를 고민해야겠죠? 저는 실린더를 이용해서 다리도 만들고 위에 있는 판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 기본이 되는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작업을 진행해보죠. 기본 형태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기본 형태는 반지름이 200인 실린더를 만들고 높이는 16인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는 1로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물체를 이동시킬 때 Z축 방향으로 현재 위치를 0을 만들고 Z축에 450을 입력해서 높이 방향으로 450을 올려줍니다. 이 물체는 위판이 될 거고, 컨트롤 B 명령으로 새로운 물체를 만듭니다. 이 물체는 이름을 정하시고, 이 물체의 높이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450을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 실린더를 만듭니다. 이 다리는 4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를 4로 수정하면 이렇게 다리 형태가 되고, 지금은 반지름이 200이기 때문에 180으로 수정해서 살짝 작은 다리 형태를 만듭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 실린더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실린더인데, 반지름을 190 정도로 할게요. 살짝만 작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윗면과 아랫면을 선택해서 인셋합니다. 그리고 컬랩스하고 이제 이 물체를 기준으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그릴 때는 스냅이 필요하고, 스냅은 3D 스냅으로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래쪽 형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닫아줍니다.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바깥쪽에 도움을 받았던 실린더는 삭제해줍니다. 이제 라인만 남겠죠? 다리를 먼저 만들고 가는 게 좋으니까 일단 스냅을 오프해줍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라인의 두께를 정해야겠죠? 렌더링 메뉴에 두 개의 옵션을 체크해서 렌더링 두께를 보이게 합니다. 두께는 15 정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께가 비슷해지면 다음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15 정도 되면 위에 있는 판이 이렇게 절반 정도 걸치게 되는데, 위 판을 Z축 방향으로 7.5를 올려서 아래쪽하고 이 다리 윗면하고 맞닿도록 해줍니다. 다리를 선택하고 버텍스 레벨에서 바깥쪽에 있는 버텍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둥근 형태로 필렛을 시켜주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점들도 선택하고 필렛을 시켜서 가운데 형태가 이런 형태처럼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는 형태가 되게끔 해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단면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라운드 부분에 꺾임이 보이기 때문에 렌더링 옵션에서 해상도를 조정해 줘야겠죠? 단면은 12개의 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30개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에서는 어댑티브를 선택해서 둥근 부분은 자동으로 더 많은 단면이 추가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만들어졌네요. 위에 부분, 아랫부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위에 판을 만들어 보죠. 위에 판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 18개의 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80개 정도로 부드러운 원이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하나 잡아서 링하고 커넥트해서 가운데 선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선 추가된 부분에 지금 선이 선택되어 있는데, push라는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 줍니다. 이 정도 밀어내 줄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를 다시 선택하면 앞에서 선택되어 있던 엣지가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챔퍼를 줍니다. 챔퍼를 최댓값으로 주고 개수는 5개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둥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하고, 지금 모서리에 챔퍼되면서 엣지 라인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엣지를 컨트롤 리무브로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은 선택해서 인셋 해줍니다. 인셋 값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인셋하고 컬랩스로 한 점을 만들어주면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 엣지를 선택해서 모서리 엣지를 더블 클릭으로 위에와 아래에 있는 엣지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는
챔퍼 명령으로 모서리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해주고 기본값인 한 5개 정도 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여기가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이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이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이 중요도에 따라서 재질 아이디를 줍니다. 위판에는 재질 아이디 1번을 주고 아래에 있는 다리에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줍니다. 두 개의 재질을 갖는 물체가 된 거죠. 텍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컬러만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두 개를 선택하고 그룹을 잡습니다. 그룹 메뉴에서 그룹을 잡으셔도 되고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겠죠? 재질을 넣어볼게요. 재질에서는 멀티서브 오브젝트로 두 개의 재질을 사용할 겁니다. 하나는 위에판, 하나는 다리. 이름을 주시는 게 좋겠죠? V-Ray 재질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재질에는 사용하지 않는 슬롯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드 슬롯을 숨겨줍니다. 첫 번째 재질 연결해 주고, Shift 드래그해서 두 번째 재질을 연결해 줍니다. 이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의 이름도 이 그룹 이름하고 똑같이 주면 어떤 재질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디퓨즈에서, 이렇게 이미지에서 색상을 가져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 물체와 근접한 컬러를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하고, 지금 보면 하이라이트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보이죠? 선명하진 않고 약간 뿌옇게 반사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플렉트 컬러는 255로 만들고, 프리넬 옵션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반사를 하기 때문에 배경을 보이게 하고 지금은 쨍한 반사를 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디퓨즈 컬러에 의한 쨍한 반사.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반사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스니스가 0.75 정도 이런 반사를 하겠죠. 이 반사만 가지고도 쨍한 느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샘플구에서. 그래서 밑에 있는 BRDF에서 좀 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워드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기본 GGX로 되어 있는 기본값에서 글로스니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프로프 값을 1.4 정도 이렇게 해서 좀더 퍼지는 느낌을 이렇게 값을 낮추면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해도 비슷하게 할수 있고 혹은 워드로 바꿔서 좀더 많이 탁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뭔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버전업 되면서 다른 옵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V-Ray 5.0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코팅을 할수 있는 옵션도 따로 있어요. 그런 걸또 이용하시면, 좀더 디테일한 재질 표현도 가능하겠죠? 일단, GGX 형태로 만들어 놓을게요. 글로스니스는 0.7로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재질은 금속 재질이잖아요. 디퓨즈 컬러를 어두운 색에 가까운 여기 지금 살짝 브라운 계열이 보이는데 물론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금속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탁한 브라운 계열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느낌이죠. 더 어둡게. 이렇게 어두운 상태를 만들고 여기서는 프리넬 옵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리넬 옵션을 체크 해제하고 반사를 많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잘안 보이잖아요. 백그라운드를 보이게 하면 완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재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금속이 아니라 거울이 된 거죠. 리플렉트 컬러를 절반 정도로 만들고 그리고 글로스니스를 살짝 주는 겁니다. 0.95 정도? 네, 이렇게 주면 거울은 아닌 스테인리스 느낌의 그런 재질 감이 나타나게 돼요. 디퓨즈 컬러가 밝아지게 되면 그 밝아진 느낌이 또 색상이 약간 탁한 느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퓨즈 컬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원하는 컬러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재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서도 역시 하이라이트가 살짝 이렇게 0.95만큼 보이는데 밑에 있는 GGX의 프로프 값을 살짝 조정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좀 만들어가면 이렇게 쨍한데 살짝 퍼지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 렌더링 하면서 또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조정이 되진 않아요. 재질이. 그러니까 조명도 넣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면서 최종 느낌을 조정하는 거죠. 한번 더. 지금 한번 이렇게 만들었으면 렌더링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이런 거니까 배경을 보면 이렇게 약간 둥근 느낌이 났잖아요. 뒤에 배경이. 그래서 우리도 플랜을 이용해서 바닥하고 뒤에 판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바닥면은 여기 있는 거죠. 바닥면을 이 물체의 Z축 아랫면에 맞춥니다. 그리고 플랜 같은 경우는 라인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제품이 여기 있을 거고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렌더링 할 때 도움을 주는 물체이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를 선택해서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뒤를 뭐 이런 식으로 기울이면서 올리는 게 더 부드럽게 보이게 되겠죠. 이번에는 위로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만듭니다. 한 번에 마지막만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비슷하게 면을 나누는 게 좋겠죠. 터브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들고 여기에는 이 바닥처럼 회색을 줄게요. 이 회색은 컬러는 비슷하게 이 정도. 그리고 반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뿌연 반사를 하기 때문에 리플렉트 컬러는 그냥 최대치를 주고 프리네일 체크되어 있고 글로스니스는 0.68 정도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이런 느낌? 살짝 반사되면서 흐려지는 적용합니다. 백그라운드. 그럼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야겠네요. 높이 방향으로 살짝 긴 거기 때문에 렌더 셋업에서 약간 길게 셋업해 볼게요. 800에 500, 532 커스텀 높이는 800, 532 똑같이 할게요. 지금 Shift F 물체가 잘 보이게 가운데 놓고 P자 눌러서 퍼스펙티브를 맞춰 볼게요. 줌을 이용할 때 이렇게 줌만 되잖아요. 줌을 하면 왜곡이 생겨요. 줌만 하면 이렇게. 줌을 할 때는 왜곡이 어느 정도 없게 하려면 뒤로 보내고 그리고 필드 오브 뷰라는 걸로 당기는 거죠. 이게 뷰를 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시고 뒤에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각도 정도만 맞추고 나머지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꽉 차게 할게요. 이렇게 꽉 차게 하고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된 것 같아요.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컨트롤 C 해서 카메라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뒤에 보면 뭐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이 나사 같은 것도 이런 형태가 느껴지게끔만 만들어서 넣으면 더 현실감이 있는 가구가 될 겁니다. 컨트롤 C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 만들고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 쓰고 셔터 스피드는 1세컨드 5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하고 익스포저를 인스톨하고 매뉴얼로 100ISO를 사용하고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으로 흰색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렌더 하시면 되는데 주변에 지금 라이트가 없잖아요. 나머지 세팅은 일단은 보류하고 기본적으로 VLA 라이트를 돔라이트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해 볼게요. 하나 만들고 텍스처를 VLA HDRI를 사용합니다. 다운받은 거 중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HDRI를 하나 이렇게 추가해 준 다음에 재질 편집기로 드래그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인스턴스 그리고 여기서는 밝기를 수정할 건데 일단 렌더링 해봐야겠어요. 지금 일단 밝은 것 같아요. 지금도 렌더링 하면서 이제 밝기 값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질도 살짝 손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글로벌 스위치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샘플러에서는 버켓으로 되어 있는지 이미지 필터는 오프한 상태 테스트니까 그 다음에 컬러 매핑에서는 타입을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의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 매뉴얼 사이트에 가시면 타입별로 이렇게 느낌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그거 보시면 되겠고 저는 어드밴스 옵션에서 서픽셀 매핑 클램프 아웃풋 체크한 상태고요. 꼭 체크하시고요. GI에서는 일레디언스 라이트 캐시 일레디언스는 커스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라이트 캐시는 기본 상태 그대로 필요하다면 렌더 엘리먼트에서 애드 버튼 눌러서 VLA 디노이저만 하나 추가한 다음에 렌더링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렌더 기본 렌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둡죠? 스탑하고 캔슬하고 여기 보면 스타트 인터랙티브 렌더링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하면 렌더링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일단 이렇게 놓고 밝기랑 재질 편집기에서의 밝기를 조정해야겠죠. 물론 카메라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HDRI에서 두 개의 옵션을 제가 수정했습니다. 1.5로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라이트의 멀티플라이어 값도 수정해 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HDRI에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빛의 방향을 조정하는 겁니다. 회전을 시키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밝기는 뭐
너무 밝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느낌도 괜찮은데. 위판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걸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회전을 시키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찾는 겁니다. 지금 이 HDRI 형태하고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달라요. HDRI마다 느낌이 달라지니까 바꾸면서 느낌을 찾으시면 더 좋겠죠.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생기는 게 바뀌고, 금속에도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얘를 좀 조정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컬러 커렉션 맵을 하나 추가해서 너무 붉으니까 채도를 좀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밝기도 조정해주고. HDRI만 가지고 지금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명은 없잖아요. HDRI가 조명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해준다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조명이 추가된다면 밝기를 약간 어둡게 해놓고 조명을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하고 있을 때는 꼭 카메라 뷰를 락을 걸어서 계속 카메라 뷰로 인터랙티브 렌더링이 되게끔 해주면 뷰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레프트 뷰에서 V-Ray 라이트를 하나 플랜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타겟. 타겟은 스툴을 당연히 비춰야겠죠. 스툴 오른쪽에서 이렇게 라이트가 생기게끔 해줄 겁니다. 라이트의 크기를 좀 조정해서, 그리고 밝기를 조정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그림자가 퍼진다는 거는 이 라이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라이트의 크기는 그 그림자를 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작으면 그림자가 약간 선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밝기, 그 다음에 컬러도 조정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재질을 손볼 수 있겠죠. 물론 HDRI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서 재질 느낌을 좀더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0.8 정도? 그럼 여기 모서리에도 이렇게 살짝 보이죠? 챔퍼 때문에. 뭐 그렇게도 되고. 밑에 있는 금속도 너무 깨끗하긴 한데 여기에 뭐 텍스처 같은 걸 넣으면 더 좋아질 거예요. 블렌드 재질.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깨끗한 금속이니까 얘를 뭐 백그라운드 보이게 하고 약간 탁하게 V-Ray 기본 재질을 위에다 얹어주는 거죠. 코팅하는 거죠. 이렇게 탁해지는데 너무 탁해지면 안 되니까 살짝만 얹어주면 더 현실감 있는 금속 느낌이 납니다. 그럴 때 디퓨즈에 있는 컬러도 좀더 어둡게 해서 더 금속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죠. 텍스처에 의해서도 할수 있는데 좀더 깊숙이 들어갈 때 실무 작업을 위해서 조금씩 조정하면 더 좋겠죠. 하나씩 배우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실제 렌더링을 한번 해봐야겠죠. 렌더링 될때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을 열어서 마지막 조정을 채도도 조정하고 또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조정해서 장면의 느낌을 바꿀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데 최종 결과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고 5.0부터는 더 많은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렌더링 결과물에서 좋은 느낌을 만들고 후반 작업을 포토샵에서 하시면 됩니다. 패턴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